안녕하세요. 연로아 제주 강사입니다. 여러분은 쉰다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쉰다리는요, 특별한 방법 없이 밥에 누룩과 설탕을 섞어서 만든 제주의 전통 발효 음료입니다. 냉장고가 없이 상해가던 밥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쉰다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제주 사람들은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열심히 일한 후에 이렇게 시원한 쉰다리 한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제주 어른들은요, 여름철마다 만들기도 하고요. 또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입맛 잃으신 분들, 시원하게 쉰다리 한 잔 어떤가요? 연로아 제주 시작합니다. 오늘 제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타는 듯한 뚜약볕 아래 분홍빛 연꽃봉오리가 수줍은 얼굴을 드러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고온 자태를 드러내자 너도 나도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을의 문턱이라고 하는 입춘데요. 하지만 좀처럼 여름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글쎄요. 절기상으로 그러긴 한데 아직 뭐 체감적으로 뭐 느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많이 더워요. 여름 농사를 끝내고 금방 수확을 마친 깻단을 정성스럽게 말립니다. 얼굴엔 연신 땀이 흘러내리지만 수확할 기쁨에 더위도 참아냅니다. 이맘때쯤이면 바람도 시원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여름 더위가 더욱더 길게 느껴집니다. 시기로 봐서는 여름 이제 요거 다 끝나면 가을이 이제 들어왔다. 이런 생각하지만 지금 가을이 들어올 생각이 안 나요. 어제 제주 지역의 평균 낮 최고 기온은 32도 수준, 한림 지역은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입추보다는 평균 2, 3도가량 낮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폭염특보도 28일째 내려지면서 지난 2008년 이후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키다리 코스모스는 흐드러지게 꽃을 피워냈습니다. 관광객들도 더위 속에서 잠시나마 가을의 정취를 느껴봅니다. 끝을 모르는 폭염 속에 절기도 무색해졌는데요. 하지만 뚜약볕 아래서도 가을은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7일까지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여 대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적어집니다.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만 원에서 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만 원에서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만 원에서 7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간 곳은요. 이 봉계동 명두암마을에 위치한 오름인데요. 바로 안세미 오름입니다. 이렇게 안세미 오름은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등산로와 둘레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여름이고 너무 더우니까 무리하지 않고 둘레길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옛날 우리 이 마을 주민분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곳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물병 모양으로 생겼어요. 보시면 약간 음산한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렇게 좀 옆쪽으로 보면 이 푸름푸름한 나무들 사이로 살짝 비치는 햇빛이 진짜 그림같이 예쁘죠? 숲 터널을 지나면 저렇게 광명이 찾아오는 느낌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너무 황홀한데요. 그 이유는 이 안세미 오름 정상에서 이 한라산 방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경관이 정말 장관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살짝 안개로 가려진 거 있죠? 저게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이고 여기서 보면 다양한 오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검은 오름도 보이고요. 반홍오름, 민오름, 절물오름, 제주의 대표적인 오름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올라갈 때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올라올 때는 약간 숲 터널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내려가는 길은 좀 뻥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이 여름이어서 막 꽃이 많이 피진 않았는데 이렇게 간간이
색감 있는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름에 산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벌레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름은 특히 벌레도 많고 또 이 나무에 좀 잘 긁히기도 쉬우니까요. 꼭 긴 팔에 긴 바지 입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요. 저는 이렇게 우거진 나무 안에 있으면 가끔 뭔가 숲속에 요정이 된 것만 같다 이런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오름은 걷다 보니까 이렇게 신기한 버섯도 발견을 했는데요. 버섯은 함부로 떠먹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눈으로만 감상하세요. 네, 오늘도 열심히 땀 흘려서 오름 클리어했습니다. 또 제주에는 더 많은 오름이 있으니까요. 이 자세한 정보는 나우제주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박세미 오름 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강광 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강광 나는 고향으로 간다 초대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 삶 속에서 화가 강광이 추구한 시대 정신을 작품을 통해 기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림공원에서 8월 26일까지 제17회 한림공원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꽃축제는 백년꽃이 만발한 연못정원 일대에서 개최되며 홍연, 백년을 비롯한 열대수련, 파피루스, 물양귀비 등 희귀한 100여 종의 연꽃과 수생식물들을 전시합니다. 해양 레저 관광의 육성을 위해 기획된 제주 해양 레저 페스티벌이 푸른 제주바다 위에 펼쳐집니다. 8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열리는 페스티벌에는 반잠수함, 투명카약, 카누, 패들보드, 빙기요트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무덥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온을 떨어뜨리긴커녕 오히려 습도만 높아지겠습니다. 이런 찜통더위는요, 광복절을 지나서 말복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볼게요.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요. 산지에는 낮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에 일사 효과가 더해져서 낮 최고 기온은 33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낮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중산간 이상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해상은 구름이 다소 껴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기점 여객선들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여건은 유동적인 만큼 운항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물결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은 별다른 특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대체로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연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연, 결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오늘의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에 대한 모든 것, 나우제주 플러스. 나우제주 플러스에는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알려주는 제주의 소식, 지금 제주. 놓칠 수 없는 제주의 핫플레이스와 즐길 거리를 소개하는 구석구석 제주. 제주의 실시간 날씨 정보와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는 욜로와 제주. 제주 곳곳의 실시간 풍경과 실제 도로 위를 달리는 듯한 슬로우 제주. 그리고 청정 제주의 엄선된 제품들을 소개하는 쇼핑몰까지 나우 제주 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것, 나우 제주 플러스.